안녕하세요. 자연소년인데요. 오늘 식물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식물은 여기 앞에 보이는 밑자는 이제 꼬리 밑을 의미하고 선은 부채선을 의미해요. 지금 꽃을 보시게 되면은 꽃이 주로 아래쪽에 펴져 있나요? 위쪽에 펴져 있나요? 위쪽에 펴져 있죠. 거의 끝에 펴져 있죠. 나중에 그 꽃에 있는 시방이 자라면서 부채 모양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부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미선, 꼬리 끝에 자라는 부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미선나무라고 한답니다. 특성은 개나리와 비슷해요. 그래서 키는 2m 가량까지 자라고요. 그리고 꽃은 지금 이 시기에 약간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3월에서 4월 초에 핀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잎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나요? 겨울 눈을 뚫고 난 새싹이 참 대단해 보이네요. 우리나라의 충북 지방에 가면은 괴산 지방에 가면은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미선나무 축제를 연다고 한답니다. 거기 가면 수많은 미선나무를 볼 수 있는데 아름다운 하얀색 꽃과 그리고 자스민과 조팝나무의 중간 정도 향이 나는 아주 좋은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괴산에 있는 충북 괴산에 있는 미선나무 축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선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다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식물 중에 멸종위기 식물 2급인데 이 식물을 어떻게 키우고 있냐면 이제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지정한 그런 곳에서 증식을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미선나무는 하얀색 꽃과 분홍색 꽃이 있어요. 그리고 토양은 여기 보면은 땅을 보시게 되면은 마사토를 깔게 되었는데 마사토는 화강암이 깨진 풍화되어서 깨진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선나무는 우리나라 식물이기에 약산성 pH 3.5에서 4.0 정도의 땅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소년이었습니다.